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에 그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주의 땅에 복에 그는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되 아브라함의 자손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은 친구가 되어서 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도 예루살렘의 범죄 타락, 저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선지들이 받았나이다. 저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귀만 따라서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다 우상 국가에 잡혀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연대가 될 때에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 짓고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많이 확장이 됐지만은 다 언제 때문에 부패 타락하여 세상을 따라가고 정치를 따라가고 이방 종교 따라가고 음녀들이 되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연대 70일에 새일에 연대를 따라서 강권 역사로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이 밤도 에스겔 말씀 읽을 때에 본문에 깨닫고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네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오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의 몽둥이가 이방 강대국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저들의 연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70년 만에 바벨은 없어지고 아수르는 390년에 없어집니다. 그두개 합하면 430년이에요. 이단은요, 승리했어요. 승리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승리하고 가요. 그땅 짓고 헤엄치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익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지파고 다윗이 유다지파인데 마귀가 공격해도 못 이겨요. 천번만번 넘어져도 하나님 안 버려요. 여러분 약해 넘어져도 안 버려요. 걱정 말고 믿으세요. 혹시나 버림받지 않고 걱정 마세요. 밥도 안 먹고 떨린다면 하나님 버릴까봐 겁나요? 믿음이 없어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받아 옮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 그렇게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다 조언하세요. 사명 몫에 따라서. 그 사명이 크면 일 크게 하고 사명이 적으면 적게 하는 거예요. 요즘 소련하고 중공 북한이 손잡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사드 갖다 놓지 말래, 사드. 그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장수를 하느냐? 응? 우리는 한국을 지킨다, 이게. 웃기죠? 그래서 중국 사람도 한국 관광 안 오는데 기분 나빠서. 정부에서 가지 말랄게, 딴 데로 갈게. 한국에 뭐, 볼게 많습니까? 응? 중국 사람 와서 많이 사간데 한 사람이 280만 원씩. 네? 그냥 800만 명, 800만 명. 그안 오면요, 매장에 좀 물건 안 팔리겠다. 손해가 많겠네. 그래도 열방 재물이 있어서 굶어죽지 않아요. 한국은 세계 중앙이에요. 중앙 애굽 땅 중앙재단. 주님 재림할 때 이사 19장 맞죠? 유다는 애굽의 두롭이 돼요. 소문만 나면 다 떱니다. 떨떨떨떨. 그게 7월 달 초막절이에요.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겁을 먹었습니다. 전쟁 났는데 벌써 75년도. 전쟁 나서 이긴 승리가 풍년이 왔는데 앞도 안 놓고도 자꾸 전쟁과 걱정한다. 그 하나님 믿는가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예요. 그 우리하고 싸우는 여기 고가 매색 나오죠? 이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있어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10장. 응? 이게 노아의 사명제 중에 응? 셋째 아들이요. 야벳장 말인데 창세기 10장 곳에 1절을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루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고멜 낳았죠. 고멜이 누구 아들이요? 어? 야벳 아들. 야벳이 누구요? 노아의 몇째요? 셋째요. 우리는 셈의 장막이요. 맏아들 장막 아브라함은 그 함은 저주받았고 이제 셋째가 야벳인데 물질이 창대야. 이 야벳의 족속들이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이요. 사대강국이요. 이게 다니엘서도 나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도갈마 나왔죠. 오늘 본문에 도갈마 나왔죠. 38장 도갈마 있어요? 그 도갈마 누구 아들이요? 읽었는데 또 이어가겠네. 고멜. 고멜은 누구 아들이요? 야벳의. 이것이 이제 그 옛날 노아 때에 후손들이 태어나서 번성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길러서 몽둥이를 쓰는 거예요. 몽둥이로. 근데 셈의 장막은 당신의 종으로 써가지고 영광받고 나라 회복하였고 선택을 했어요. 노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인종이. 하얀 사람은 문제가 있다니까. 검은말 타고 가다가 낭패당하고 붉은말 타고 가다가 세세 불못 가고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붉은 세계 택한 자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그 차라 5개월 찾아가서 같이 데리고 세실에 가야 돼요. 축복권은 세매 장막밖에 없습니다. 야베 장막은 물질 창대지 영권은 없습니다. 물권이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계시록 6장 3절이 일어났어요. 불고 막 칼 두고 났어요. 100년 됐어요. 1917년 10월 17일. 예? 100년 됐다니. 하나님이 종말론을 이렇게 안았고 요한에게 계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불고 막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100년. 그 청황색 나온 지는 몇 년 됐을까요? 예? 뭐? 18년? 59년 됐어. 청황색 말은 계시록 9장 1절인데 5절 앞에거든. 후초부가 평공사 때가 58년 3월 18일이라요. 그럼 이내자 계시록 해석 언제 받았어요? 하루 후에 3월 19일 날. 싸움은 상대했는데 혼자 못 싸우거든요. 그게 스가랴서 1장에 다리오 왕이 2년 11일 달에 스가랴가 묵시를 보니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 6장 보니까 저울 들고 북쪽에 갔어. 북방 갔어. 검은 말이. 그 검은 말하고 붉은 말을 붙이니까요. 청황색 된 거예요. 그럼 청황색을 이기 위해서 학계에서 해야 구의사절단이 세워진 거예요. 청황색의 문제가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종교 정치가 한테 모였단 말이요. 그럼 이사야서만 등을 딱 켜면요. 그럼 거짓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찾아봐요. 이사야 24장. 예? 하나님 말씀했어요. 뒤집어 풀 때 말이야. 계율자가 세계를 막 세칠 때에 그때 동방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를 탄다. 자, 24장이 인간 종말의 형편인데, 1절에서 5절까지 일반이 되고 말아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뱅이 부자, 응? 돈 빌려준 사람, 또 빌려간 사람, 채무자, 채권자가 다 뒤집어지면 일반이에요. 그렇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딱 못을 박아놔서 이게 창세기 49장의 유다의 승리입니다. 유다는 위치가 해돋는 동방이요. 그 여호수아가 민족을 데리고 갈 때에 민수기 3장에 제일 앞에서는 지파는 무슨 지파요? 동방 유다 지파죠. 그 10장에 보면은 유다는 수두다 수두. 머리수 머리.
자, 그러면은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땅끝이 동방 땅끝이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우리 세일 교단의 세일 성가가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70장 성가가 변화성도 되는 마지막 기도인데, 우리만 부를 자격이죠. 우리 바깥에 예표 세일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술밥이 없거든요. 이 목사님 술밥인데 올라가셔서 그렇게 자꾸 부활해요 한다 하니까 그게 세일 성가 안 맞아. 또, 순회 역사를 면책했는데, 누가 순인지 몰라,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표도 모르고 순도 모를까요? 스룹바벨 역사고 수리 역사인데, 중앙계단만 해. 5대강 세운 중앙계단 아요? 우리 재단이 언제 세우세요? 5대강 국대. 이사 몇 장이요? 19장 19절이요. 18절 19절. 에스겔 9장에는 세계 종말의 대표가 6명이다. 한 사람은 말세 종이고, 5명은 강대국이다. 그랬죠? 그러면 동방에서 영광 돌리는 새노래가 세일 역사 터져나가면은 어떤 놈이 오줌을 싸고 도망가느냐? 예? 어떤 놈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다나 있고 나는 세다나 있으니 얼마나 대적이 강한지 육자배기가 내게 하가 있도다 개휼자가 개휼을 향하도다. 이게 이제 후처부 정권 개휼인데 소련의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요. 그래 전 세상에다 넘어가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성경적입니다. 구약의 유다는 아이랑국에서 역사했고, 종말 유다는 한국서 역사, 한국서. 한국이 중심이래요. 우리가 이 말씀 안 하면 하나 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감리작하면 하나님이요. 아이고, 좀 하라고 야단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못생겨도. 사명이 크기 때문에, 사명. 여러분, 전도 다 나고, 예배가 안 들고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정말 답답하게 자빠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쁘게 이래죠. 기쁘게! 그러면 뒤집어 풀때 살아남은 사람은 동방에서 노래 부른다. 그러면 대적의 계율자라고 했어요. 그 계율자가 세계에 덮은 지가 59년이야. 예? 낙하 망신들 거는 100년이 됐지만은, 응? 100년 됐어요. 타도 정권은. 스탈린 내린 타도 정권. 근데 계율 정권은 59년이야. 2017년 빼기 58은 답이 얼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장사해 먹어? 59야 59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대가 60몇 안 했다고요. 60평생 그래도 아무도 모르겠다고요. 왜? 그래 이사야 문제 받아놓은 거야. 2016년에 이 마지막 종말 뒤집어 풀때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순위요 예표가 아니요. 그래서 계율자가 계율을 향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17절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문이 열려서 이제 악을 심판해야 돼. 성경 방바닥을 잡아가놨고 두 측면에 건세를 주고 측량 못 받으면 이방에 잡아가는 것이 계시록 11장이요. 전삼년 반역사.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예? 자,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 뒤집어 보. 거기 3대 하고 오는 것이군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방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6장에, 예? 대접 6개 쏟으면요, 끝나고 7개 다 됐다는 거예요. 그 3대 하를 피하는 길은, 첫째 하는 5개월인데,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돼. 도장. 도장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요. 도장을 잡고 내가 읽고 들으면 내가 새겨져. 둘째 하는 예비처 도망가요, 예비처. 건세도 없으니까, 피난가 되는 겸, 42다 또 93년에. 그다 불바다 되니요, 바닷가 미시가다 45일만 피하면 돼. 그 3대가 피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 이제 계율자가 지나가면은, 계율자는 거짓말자에 잡아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죽적이 잡아가. 여기는, 여러분은 죽적이는 아니겠죠? 용새끼는 아니겠지? 용새끼야? 아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높은 군대가 교만한 군대, 바벨론 군대, 공산당 군대,
노스 메색 두발 에세가 38장에 나온 이름이요. 공산당이 공산당. 공산당 조상의 노스요. 러시아. 마곡당에 도갈마 족속. 자,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게 거짓말쟁이는 다 모아가지고 후 3년에 똘똘 뭉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불바다 보내버려. 불바다. 그냥 불못에 보내. 거기 계시록 19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짐승과 음녀는 거기서 일하시오 산채로 불못에 갔다. 그럼 예언을 등불을 밝힌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았다. 산채가 중요한 거예요. 산채. 예? 산채가 산이나 물이 아니고 이 몸이 살아서 예?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 말이에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됐었어. 인자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분이 누구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 죄짐을 걸머졌어. 또 지금 기도하고 계셔. 또 권세를 또 줬어요. 당신 권세를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우리 보고 일하라고.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요. 뭐 이거 용태부동이라 육가 원칙에 따라서 딱 맞춰놨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우리는 실패 투성이지만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 만대를 다 정할 때에 저것들은 저것밖에 못해는 책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마음대로 안 되지? 예? 내 마음대로 못하지? 그렇게 조론도 못 이렇게 소관자지? 예? 아니 내가 앞에 볼게 서영 가본 데 졸아요. 눈을 뜨질 않아. 눈 감고 하는 사람은 가담이다잉. 성가부터 눈 뜨고 하세요. 내가 알아봅시게. 눈을 딱 떠, 그게. 응? 그러니까로, 산 제사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마태 22장에, 예?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 뭐, 몸만 왔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 사람 지배하면요. 예배 상달이 안 돼요. 응? 그럼 예수님이 시온산에 왕으로 오신다 했죠. 이 계수 14장, 스가랴 14장, 감람산에 주님이 천년에 같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자, 전에는 이 예언서를 모를 때는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뜻을 아니까요. 얼마나 꿀맛이 나는지. 그 성경 자세히 봅니까? 성경이 미쳤습니까? 미치려고 합니까? 아직 안 미쳤습니까? 그럼 세상에 미쳤습니까? 애굽에 갔어요? 시원에 왔어요? 요즘 목사님들요, 헛소리 많이 해요. 어느 목사든지 부흥사치고 예를 들면 33장을 인용 안 하는 목사가 없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33장. 응? 2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이게 은혜 때가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들이 교만이 뭐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손대면 죄가 돼요. 예언서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자기 사명을 성신으로 깨달아서 증거한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이 손 안 댄 성경. 예? 세일. 예? 동방역사. 응? 세일. 내게 부르시지라.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세 종이 할 거예요. 그럼 찾아봅시다. 33장 2절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자기 뭐 가정에 무슨 뭐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 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를? 예레미야 내용을 부르짖어야 돼. 이사야 내용.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될 일을 부르짖어야 되지. 이미 마태복음 이루어진 거 하지 마. 끝났어. 자, 천국복 끝나면 뭐 하나 되세요? 다니엘서 그렇게 다니엘서 마태 유사령에 천국복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천국복음에 남은 예언서 붙이면요. 말씀 도둑놈이요. 말씀 도둑놈?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을 도둑해놓은 놈을 심판하다 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받았는데 부르짖으래. 뭔 내용일까? 31장 세일 창조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 부르짖으래. 그 다니엘 세 친구 부르짖죠. 포로 살면서 하루 세 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돌아왔잖아요. 여기 제목은 스룹바벨 보내는 역사가 부르짖음이에요. 뭐 교회 부흥되고 뭐 교인 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는 온 세상에 전파됐고 성취가 됐고 십자가 도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세워서 끝났어요. 그 나머지는 뭔데? 새일 창조를 부르짖으란 거요. 여기 방송 보세요. 이거 많이 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옆에서 물어보라 해요. 옆에 없어 못 물어. 뭘 부르짖어 이 사람아? 응? 뭘 부르짖어? 이 개인 문제가 아니요. 예루살렘이 잡혀갔다. 부르짖으라 온다. 그게 누가 와요? 수르바벨이다. 하여튼 예언서의 종말의 답은요. 수르바벨 쓰면요. 80% 맞아, 80% 맞아. 예? 답이 수르바벨이요. 그거 읽어봅시다. 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새 일이지 새 언약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영원권이 아니고 육체구원. 예루살렘 회복 첫 대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왕궁들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버렸어요. 우상을 보여, 우상 앞에. 그 하나님 화가 나서 바벨론 가서 때리고 사버렸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을 죽여버렸어. 칼로 죽여버렸어. 예? 세 차례나, 세 차례. 무섭죠? 그런데 그 새끼들은 안 버렸어요.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스룹바벨에 닫혀요.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예? 그 시체로 이 성읍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그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버렸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서 지혜 좋지요. 삼천 지혜. 그래서 솔로몬에게 야, 너뭐 필요하냐?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예? 돈 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지혜만 주세요. 그 지혜만 줬으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탈을 안 합니다. 돈 없으면 장가 못 가잖아. 나만이 장가갈 때돈몇푼 들었어? 나는 4만 원. 58년도 결혼했는데 4만 원 가지고 장가 갔다고요. 4만 원도 그때 돈두 마리 팔아서, 응? 여러분 돈몇푼 장가 가세요? 빈손으로 못 가요. 당장 만원 옷을 사야 돼. 옷 네 벌. 4천 옷을 사가야 돼. 아무리 못해도 옷네 벌을 사야 장가 간다고요. 예? 생각 안 나요?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로, 응? 그러니까로, 응? 자, 예수님 우리한테 장가 오는 데는 무슨 옷이 좋으냐? 세마포 입히면 영생 옷이니 이렇게 세마포 입혀 들어가지만은 남자가 여자에 들어오면 옷을 입혀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신랑 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죽여버렸어. 왜요? 없어. 말안 들어. 그래서 70년 버렸다니까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 연대를 정했으니 회복시켜서 스룹바벨 단체는 무조건 가라. 무조건이야. 죄를 안 따졌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죄 따집니까? 안 따져요. 왜? 너는 사명이야. 집 짓는 사명이야. 너는 성관건축 사명이야. 그래서 강건 역사로 4년 3개월 성전 짓고 느헤미야한테 50일 성곽 짓고 그 합해가지고 정월 24일 날짜를 맞춰놨던 새일의 전쟁을요. 여러분 막이 못 이기지요? 솔직히. 막에 끌려 다녔지요? 대답 안 하시오. 얘를 막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예수가 되게? 예수만 막 이기지. 제자들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줘. 막 이기라고. 베드로야, 열쇠 봐도 이 열쇠까지 있으면 막이 못 이기, 막이 이긴다. 예? 천국 열쇠. 사도행전에 야, 계시록 봐도 다른 천사 인 가져와서 인쳐. 그게 막 이기는 것이에요. 막이고 싸우는 무기요, 무기.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치료한다 캐. 금방 버렸는데 치료한다 캐. 70년 되면, 예? 70년이 되면, 에덴 회복된다. 고쳐낫게 하고, 평강의 성실함에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포로가 뭐요? 잡혀가서, 유다 포로요? 그럼 에브라임 포로는 어디 가세요? 아수르에게 3번.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뭐요? 처음과 같이 뭐요? 솔로몬. 솔로몬의 처음 여왕이죠? 자, 다윗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입니다. 현재는 실패지만은, 예? 장가가고 우상숭배 하는데 실패했잖아. 그 하나님은 안 버려도, 70년 후에 다시 돌이켜서 우상 철폐하고, 스룹바벨로
바벨을 쫓아내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가 더럽죠. 옷 벗기면 돼요. 깨끗이 목욕시켜. 그들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뭘 사해요? 죄를 사해. 죄가 더럽지. 응? 세상에 뭐가 더러워요? 죄가 더러워. 근데 죄값은 사망이라. 눈안 뜰까요? 아이, 저 감기는 듣더냐고. 그것도 그렇다. 감기는 데 뜰 수가 없지. 따라하세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시리다. 몇 장 3절인가? 몇 장 3절? 시편 65편 3절. 뭐가 이겨서 우리를? 죄악이. 우리가 죄를 이기면 좋잖아요. 좋은 게 아니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 내가 죄를 이기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져. 내가 죄를 못 이기니 예수가 와서 얻고 간. 그래서 예수와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야. 고맙지요? 이 성경 원리라면요. 참맛이 납니다. 이거 모를 때는요, 뭐, 끙끙끙, 쟤안 지냐, 끙끙. 그다고 뭐, 쟤안 지냐? 예? 여러분, 강아지 크면요, 강아지 크면, 방귀 크면요, 잔뜩 먹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끙끙끙. 그러면 문 열어주면 나가거든요, 안 열어주면 똥싸버려. 그런 식이야. 응? 아담은 뱀을 못 이겨. 그래 만드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면요, 확실히 근본이 드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아담도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만나게 해서 복주신이 돼. 아담이 가서 선악과 먹으면요, 예수님 갈 턱이 없어. 빚졌어요? 그럼 은행에서 빚값으로 톡톡 쳐잡아. 응? 아, 세금 안 내도 세금 나눈다니까 독촉장이. 응? 그러나 다 내면은 안 날라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빚을 졌어. 죄의 빚을. 그래서 하나님 빚값을 해. 어떻게? 죽으란 거예요. 죄값을 사망하니까. 그거 다 죽으면 어떻게? 그게 대표로 누가 하나 죽으면 되거든? 그죄 없는 예수가 죽어서, 그 우리 죄가 걸어놓은 것 같다니까요. 그게 마태 19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게 없어서 찾아가서 주인에게 빌었어. 그 주인이 알아서 막 없던 걸로 하자. 안 받을란다. 얼마나 좋아. 빚이 없으려서. 그런데 자기도 빚진 사람이 이거도 하필 만나서 길가에서, 야, 어제가 갚으려고 언제 500달러를. 아, 좀 기다려. 그래, 이놈을 잡아라. 옥에 가둬. 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500달러를 탕감 못해. 그것도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얼마 탕감받아요? 1만 달란트. 그 형제간에 500은 500달러한테 그, 좀 뭐, 인간 감정으로 무슨 뭐, 좀 돌아댔다 해서 그막 미화됩니까? 탕감해 줘야 되지. 오늘 제일 잘했구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 형제들 간에도 조금 죄는 다 용서하라. 그래도 못할 거요? 너 죽고 나 죽자. 두고 보자.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응? 바울은 잡혀가서도 원망 불평 안 했어요. 옥에서도 감사 기도했지. 응? 자, 그러면 본문에 가서, 본문이 어디요? 에스겔 38장. 38장에요. 자, 여기 이제 이름이 북방 이름 나오는데요. 노스는 느시하고 메섹은 모소콥하고 두발은 두발스쿠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보내 준비해가지고, 이 구약이 아니고 다시 현실이 종말해. 러시아하고 난 러시아가, 러시아가 그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좀 나쁩니다.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그러고 중공도 싫어하고, 자꾸 갈수록 트럼프가요 일을 저질러요. 찔러. 벌써 40년 전에 찔렀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다가 이겨서 풍년을 왔다. 해마다 풍년. 거기 학교 서거라로 재단이 세워져서 오늘까지 막 짓밟히고 멸시고 욕먹고 왔단 말이요. 달달 볶아서. 한 40년 콩을 볶으면 콩이 다 탔겠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락이 컸어서, 야곱이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성전도로 가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 이사야 20장 슬픈 아리엘이죠. 연분연 저리가 돌아와요. 근데 아리엘 아니야. 필경 괴롭혀서 미친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미친 여자, 신재판 여자. 예? 미친 여자는 어떻게 삽니까? 미쳐서 헛소리하고 길가다니면서 춤추고 미쳐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 슬프다 아리엘 만나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거 만들려고 초막절. 이 예언을 요 따라가는 길은 요 인간은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이내자도 모르고 갔다니까요. 이내자가 서글었으면 알고 갔을까요? 몰랐어요. 그 계속해서 받았지. 산에 가서 딱 잡혀가서 성경 지었지. 그래도 마귀를 미니까요. 한번 산에 가서 하나님 벼락 치세요. 나한테 벼락 치세요. 내가 언제 계시로 다락했습니까? 내가 언제 성령 진력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집을 시킵니까? 벼락 치세요. 벼락은 안 치고 세임 주더라. 세임. 벼락 안 치고. 그 성전 70평 건물 지을 때요. 선수 지었거든요. 선수. 그런데 청년들이 성경 배우려고 와 찾아와요. 그 밤에 이사해서 배우고 낮에 일하는데 한 번은 쓰러졌어요. 일하다가 지쳐서. 돌 옮기고 세면 일하기 힘들거든요. 쓰러졌는데 환상 봅니다. 자기 계룡산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흰옷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덮치면서 일어나 생수를 주면서 마셔. 당신 누구세요? 나 바울이야. 봤어요. 그래서 생수 맞고 힘 얻어서 70억 건물을 8개월만 지었다니까요. 돈은 2천원 가지고. 이적이죠. 예? 이적이면 2천원이면 남의 한 그릇인가? 하나님 참 제주가 미치다. 2천원 가지고 70억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응? 대단하죠? 그걸 보고도 다 갔어요. 난 안 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는. 네, 미쳤죠? 그 하나님 불쌍해서 도장을 몇개 주면서 머리를 뚫어놔서 또 머리 안 뚫었으면 모르겠는데 머리가 뚫어졌기 때문에 영토부종이나 거기 마귀가 잡아먹을까 그만 둘까 이놈을 잡아먹어야 되겠어. 그 하나님은 아무리 씹어도 안 씹힌다. 무슨 그 미능이 있나? 씹어도 안 씹힌다.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지. 유다가 마귀한테 친다면 하나님이 친 거 아니에요? 응? 야곱의 아들 열둘이죠? 어떤 놈이 제일 똑똑한 거야? 유다야. 넷째 아들이, 응? 그 유다가 장가를 갔는데 아들 셋 놓고 마누라가 죽었어. 마누라가 죽었다니까. 죽어도 꼰대다 그래. 죽었어. 그래서 큰아들이 장가 갔는데 악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마귀를 보내가지고 그 큰아들이 죽었어. 거긴 며느리가 가보고 됐다. 그 둘째 놈이 또 이제 형수 방에 들어가서 씨를 줘야 되는데 귀신이 와서 야 원하나 너 형수한테 씨를 주면은 형수 씨지 네 씨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씨를 주지 말고 설정해 버려. 설정이 뭐요? 설정! 세상에 설정도 모르는 거네. 응? 정조 중에서 딱 써야 되는데 일부러 옆으로 쏴버렸어. 그래서 임신이 안 됐어. 그 아침에 자고 나오는데 문 여는데 하나님이 쳐서 오남도 죽었어. 그 씨가 하나 남았어, 이제. 시아버지 씨는 있지만은 아들 씨가 셋인데 둘 죽어서 하나 남았어. 오나니가? 오나니야? 어? 나도 모르겠어. 오난, 처음에, 제메 이름이요. 엘, 오난, 세라지, 세라. 응, 세라. 세다가 나이가 7살이야. 응? 어려. 그렇게 결혼 생활 못 해. 그게 유다가 아버지가 큰 며느리를 보고, 야, 네 시동생이, 아, 시가 안 됐으니까 시가 여물 때까지 너 친정 가 있어. 그 보내서. 근데 다바리가 시집은 정말 정통 복관집 왔는데, 시를 받을 수가 없어. 시가 없어. 밭이 아무리 옥토 받쳐도 씨가 없으면요, 그밭못 쓰는 거예요. 예? 요즘 보면 또 씨뿌러 가죠? 농사꾼들. 엽기도 마찬가지야. 씨를 뿌려야 돼. 그런데, 친정 가서 기다려도, 이 시동생이 다 컸는데, 응? 씨가 됐는데 연락 안 하거든요. 왜안 하냐? 유다가요, 또 죽을까봐, 며느리가 뭐 문제 있는 여자 같아. 우리 아들 다 잡아먹고, 그래. 아무리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다말이 지혜가 똑똑해. 선수 쳤어. 시아버지 씨를 받았어. 한 초수 떼게 가지고. 예? 그래서 과부인데 옷을 완전히 바꿔 입고 기생이 돼가지고 시아버지 양털 깎고 하는 길목에 딱 앉아서 이제 몸을 파는 거예요. 기생이니까. 그때도 유다가 또 마누라 죽었으니까 또 남자는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여자스럽게 나긴 난가 또. 그런가? 그래? 사실상 그래요?
나이 많아도 여섯 살이 기억나요? 그래서 유다가 정말 가정이 좀 말이 아니냐? 응? 너희들은 신녀가 있고 19세기 여자가 없고 애 하나 남은 것도 신상고 그 양털을 깎고 하는데 마음이 심상한데 어떤 여자가 놀고 가세요 놀고 가세요 놀고 가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봐 나 현찰이 없는데 그 놀아도 될까? 아, 현찰은 나중에 지금 진급하면 막 도장하고 막 지팡이하고 막 흐릴 것만 딱세 가지 주면 뭐 마음대로 놀다 가세요. 알았다. 그 놀다가 애가 하나 생겼어. 쌍둥이가. 베네수엘 세라야. 응? 그렇죠? 근데 그 집에 예수가 태어나고 아이고 추려오라. 아이고 따라서 아이고 예수님 족보가 이사 가네.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사건이 터지면요 누가 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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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응? 아니 유다가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늘 왕권을 줘가지고 너는 원수목을 잡았다. 너는 범할자가 어떻게 돼? 마귀들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유다가 공격에 처했어. 근데 신은 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몇개 줬거든. 그 나중에 이제 양털 깎아서 돈 가지고 와서 가니까 기생이 없어 그 동네. 없죠? 그 물어봤어. 이 동네 기생을 하세요. 원래 어떻게 이상하네. 우리 주인이 여기 기생하고 잠잤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보고해서 종들이 이다시 그 동네 기생 없는 동네를 캐요. 아 그럼 덮어둬라 자꾸 너들은 소문나시 창피하니까 덮어뒀거든. 거기 씨가 자라났는데 덮어준다고 그 씨가 안 나겠습니까? 일단 씨를 심었으면 씨가 나는 거요. 예? 그 3개월 되니까 단말이 배가 불러. 밥 많이 먹은 다음에 배가 불려. 소문이 났어. 유다 집의 며느리 다말이 음녀가 돼서 임신했다니까요.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년을 끌고 와. 그 년을 끌고 와라고 재판합니다. 야, 너 남의 죽고 성망시킬 작정이야? 너그 배속 애기 아빠가 누구냐? 그 다음 웃으면서 아빠 있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 도장하고 응? 지팡이 끝까지 갔지요. 이것이 우리 아빠입니다. 그만 보니까 야, 내 도장이 왜 그거 갔느냐?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웃기죠?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 오락이요. 하나님 아들 보내 그냥 주시지. 왜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마귀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 시련의 시기야. 시련의. 시련이 많은 집이 야곱집이고 유다집이요. 앞으로 이 세상에 유다가 세계 통일해요. 응? 우리가 유다 계통이요. 그렇게 겉으로 보지 말고요.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돼. 여러분 선악과 망가진 몸이 그뭐 죄의 지 관직 문제가 아니야. 다 썩을 몸이야. 여러분 몸은 썩을 몸이야. 예? 앞으로 죄짐 어떡하지 그 말하지 마. 예? 그건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짐을 어디로 넘겨버렸어. 53장 6절이야. 무슨 성경? 이사야 몇 장? 53장 몇 절? 60절? 6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을 시켰다. 잔소리 말어! 안 건친다. 그죄 짓고도 복 받는 게 야곱이요. 유다요. 열두 지파요. 나는 죄가 많아서 셋이 못 가도 못 가지. 죄만 못 갑니다. 죄 없이 됩니다. 그럼 누가 죄짓으면 대신 그 무조건 돼. 그래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 받네. 성경 읽고 들을 때 자꾸 죄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죠? 그거요. 이미 하나님은 없앴지만은 우리 갈 길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그 사탄과 싸우고 거슬리고 7.8기야. 따라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솔로몬의 역사요. 의인은 몇번 넘어져? 7번. 잠언 몇 장이요? 24장? 16절이지. 그 솔로몬을 간 거요. 자기가 싸워가면서 천년 장벽하면서도 천번을 잠깐 천번을 하면서 나 7번 넘어져서 근데 수르바벨이 일어났잖아. 그럼 수르바벨이가 솔로몬을 살려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우리 제단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마귀한테 잡혀가고 응? 타협하고 우상숭배해서요 WC하고 있잖아요. WC 평양시시 수르바벨 오면 다 없어져. 그게 최고는 뭐냐?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하나님이니요. 사람이니 아니요. 하나님의 세일이요. 신호된 역사. 사가랴 4장 6절 신호된 역사다. 순금등대다. 그 본문 봐요. 4절에. 공산당을 끌어낼 때 갈고를 아가리를 끼 아가리. 아가리 어디 있어요? 아가리. 아가리가 물고기 아가리야? 무슨 송아지 아가리야? 개 아가리야? 사람 아가리야? 그게 하나님이 러시아를 사람한테 취급 안 해. 아가리라 해. 여러분, 어른 보고 아가리 가면 어떡합니까? 그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파사. 파사는 페르시아. 파사는 파사나라. 또, 구스, 에티오피아. 또, 붓, 아프리카에 있는데. 고멜. 고멜, 아까 창세기 3장 찾아봤죠? 야베스 아들 고멜이요. 고멜. 고멜의 아들이 도갈마야. 도갈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알지만은 지금 부흥사나 은혜시대 목사님들은 다윗 왕국 솔로몬 천번 결혼해서 설교 못합니다.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예? 신학에 와서는 죄를 짓지 말라. 응? 일구일체다. 응?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 가능한 연구 없으면은 만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사도의 교훈이란 말이요. 개인 영혼 구시킬 때. 근데 종말에 용이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것은 솔로몬 앞에서 보여준 거요. 내가 이렇게 쉽게 했다. 나는 마귀한테 못 이겼다. 나는 금이 좋아서 애굽에 장가 갔다. 장가 가다 보니까 천번을 갔다. 그게 창피하잖아요.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도 내가 네 기름 붓잖아. 기름이 아까워서 못 버린다. 저, 우리 네 사촌 형수가요. 참 알뜰해요. 요즘 산동추일 산동추. 시골 산동추 알아요? 산동추. 채소 비슷한 게 산동추 몰라요? 산동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아이고, 유채꽃이 그 산동추에. 유채나무. 그 잎이 올라오면요. 그게 맛있어요. 밥비 비먹으면 새파란 거. 그리고 이제 양재기 나고 뭉치는데, 어른이 참기름을 부탁하여. 너 많이 부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도 다리고도 안 갖다 더 섞고 해서 참기름 아까워서 못 먹겠네. 그런 아줌마가 우리 사촌 형수요. 지금 시골 살아있어. 나이가 77세야. 그렇게 아끼고 살아. 똑똑하죠? 아니, 언제 먹어도 참기름 먹을 건데. 그냥 많이 들어가고 그냥 비우면 됐겠는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또 나누고 하더라고요. 너무 참, 잘인 겁니다, 잘인 겁이. 하나님이 소름을 기름보다 너무 많이 부어서 가고 한 명 다 부어서 그래서 이걸 보낼 수가 없어 아까워서 못 하던가 또 하나님이 지혜 총명 주시 부귀영을 다 주고 다 부어놨는데 이 용에게 끌려 아담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이 찾아와야지 찾아와야 되죠. 밑에 늘었는데 그래서 그 찾아온 것이 스룹바벨 역사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는 손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 소름을 잠깐 채우는 것 구원 안 되죠. 군중 안 되죠. 저 보내버려. 나도 처음에 소름을 채우고 자랐어요. 이렇게 죄 많이 짓고 또 구원 받겠느냐? 예?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안 하더라고요. 대해서는요. 나만 설교하지. 응? 여러분 설교 들어봤어? 안 돼 가서 설문 장가 천국 가서 구원 받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랑 차고 넘쳐가지고 뭐 장가 일체 먹어도 된다 그냥. 하나님 건 주셨다. 하나님 건 주셨다.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잘하는데 건질 수 있다. 삼천 먹어도 건질 수 있다. 그 여러분 제가 몰카키 맞는데 몰카라 응? 많다는 뜻이거든요. 10에 40분에 그러면 그런 많은 죄를 예수님이 그냥 걸머졌어. 응? 뭐 이왕 지는 짐을 많이 걸머져야지. 왜? 예수님은 죄짐을 지러 왔는데 안 지고 가면 혼장나. 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독생자로 와서 여러분 원죄 자범죄 다 씻어준 거예요. 그렇게 구약 사람들이 우연히 약해서 아니라 아담부터 줄줄이 뱀 마귀 못 이겨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용을 잡으려고 건세를 줘서 용 잡으라고. 증인 건세. 하나님 머리돌 줬다고요. 그건 나가는 날이 초막절 날이요. 7월 달에. 예? 3월 달이죠. 3월, 4월, 5월, 6월, 7월. 다섯 달만 해. 그러면은 6천년 기다리던 역사가 끝이 난다 이 말이요. 눈 깜짝세. 그렇지만 금년에 될까? 안 돼도 믿어. 여러분 노아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땅에 재미 있어서 집 짓고 시집 장가 가고 사는데 노아가 방주심에서 금년에 끝이요. 금년에 끝이요. 금년이 120년 되는데 끝난다 하니까 미쳤네 저 사람. 끝난 게 아무것도 끝난 걸 구경 못했거든 그때. 이 처음인데 그 노아는 믿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방주 짓고 문 열고 들어갔어. 그 문 탁 닫아버렸어.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거야 이제 일주일 있다가 아마 일주일 동안 노아가 가슴이 답답했을 거야. 진짜 비가 오면 망신도 이름만. 아, 비가 와서 들어가면 다행인데 들어가서 문 닫고 일주일 있다가 비가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 그러나 믿음이 이겼다. 아, 일주일 뭐 일주일 비 안 와도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여러분 구의사 제대로서 맞춰요. 눈으로 못 봐도 믿는 게 좋아. 응? 꼭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미국 보여? 그 미국 없어요? 그 안 보고 어떻게 믿어? 믿어. 지식적이 지식적이지. 그러면 성경의 모든 연대 날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선물로,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7명, 지혜신, 총명계신, 모략계신, 재능계신, 지식계신, 경계신, 판계신으로 한다는 거요.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 우리는 이겼어요, 졌어요. 징조가 뭐요? 천연의 태양. 북한이 아무리 까불어도 예수님이 너 없애려고 천연의 몸에 태어나서 넌 65년에 망했다. 그 65년이 75년도 뭐예요. 너무 정확해. 예? 그 우리나라는 75년대에 이겨놓고 하나님 감춰놨어. 전통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요. 역사 없다 그랬죠? 성경은 증거하겠어요. 성경이 증거한다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노리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성경 덮어놓고 세상 보면요. 그만 따라가 버려요. 세상 바람 보면 따라간다니까요. 바벨탑을 쌓고. 그러면 북방에서 대장이 와요. 대장이. 그럼 동방의 대장이도 누구냐요. 대장과 대장이 싸우는데. 봐요.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거기 오늘 푸틴이가 대장이요. 응? 공산당 대장이라니까요. 그 우리 시온의 대장은 누구요? 수르바벨이지. 이사 8장에 많이 잘 하사봤었지. 응? 그 걔가 태어나서 8달 만에 벌써 소련이 우리 원수 북한을 잡아갔잖아. 거기 이사 8장 사진 아니요? 그런데 아수르가 우리 유다 들어와 36장 히스기야 14년에 그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이사야 기도하니까 풍요를 주면서 너희가 이겼다는 그래서 아수르한테 18모세 죽었잖아요. 그것이 동방역사라니까요. 자 8절에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말년이 우리 시대요. 여러 날 후 근데 에스겔이가 2500년 전에 묵시 봤지만은 그때 사건이 아니고 재림 때 다시요. 재림 때 될 말을 미리 받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걸 아는 사람 없었어요. 에스겔서를. 이 목소리를 몰라가니까요. 에스겔서에. 응?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응?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그 당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뭐 오대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로요.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고 오래 항구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이제 이 에스겔 9장에 여섯 사람 있죠. 한 사람이 목동 쳤어요. 그 사람이 먹칠하는데 그 사람들이 74년도부터 모인다고 여기요. 응? 중앙재단에 소수가 그래서 편안히 거하고 말씀이 맛있고 어? 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동방 역사 길이 동방 독수리 가는 길이요. 9절에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루고 공산당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요. 강풍이 뭐요? 태풍 아니요. 공산당 바람 이길 자가 없어요. 스룹바벨 신이 아니면요. 안 돼요.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래서 1장 4절에
폭풍이 불어와 북쪽에서부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뱀새끼 생각, 거짓말,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로 올라가서 고울들 올라가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동방 역사. 여러분 아무 걱정 없지요? 말씀이 확실하지요? 승리 기어 세웠고 이미 승리했다 징조가 나타났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근데 공산주의는 아니지 대한민국 잡아먹게 된다고 내려온다고 지금요. 응? 항구하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말 5000년 동안 900번 전진했는데 항구지 항구지. 하나님은 유다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리고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응?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요즘은 먹고 남아요. 응? 이상하죠? 먹고 남아. 풍년도 공짜로 좋지. 뭐, 닭, 오리, 뭐, 소, 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좀 죽여야 된다니까요. 세상 중앙에, 이거 중앙이요. 우리 재단의 중앙재단이요. 백성을 치고 살 때에. 그 전쟁은요, 러시아 우리가 싸워요. 백만하고 청왕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6장이죠. 계시록 9장에도. 하나님과 청왕새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시온산에 정부가 세워져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8차례 왔느냐? 그 소련이 지금 중공하고 북한하고 몽골 끌고 우리 한국 들어올 때에 저들이 뭐 의기양양해. 어떤 의미 우리를 이기느냐? 그 이사야 37장 그랬죠. 6장에도 아스가 산헤립이 아수르왕 산헤립이가 유다 히스기야 방백 보고 야 너가 왕 앞에 가서 말해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 1등의 세계 너희들은 우리 못 이겨 빨리 항복해 항복하라고 애들 믿지 마 그거 상한 갈대 지팡이야 우리한테 돌아오면은 우리가 살려줄게 이렇게 막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꼴로 가 울어 하나님 왔어요 아슬고 왔어요 그 하나님 알았다 그래 꾸며 기도해서 응?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노략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돈밖에 몰라요. 사람 목숨은요 안고 다니야. 돈만 주면 다 사람 다 죽일 거예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하여 고객께 이르기를 고기 대장이죠. 푸틴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와요. 7월 달에 소련이 온다고요. 큰 군대 앞장서서 한국을 먹으러 온다고요. 그 세상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머리돌 창 여는면요 스가랴 4장 7절이요. 꼭 태산이 팡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다니엘 2장에 뜬 돌이 우상을 치니 우상이 가루가 되나라고 돌이 태산이 되었다. 예? 모두 성경이 그렇게 마찬가지였어요. 유다의 승리, 예수의 승리, 수르바벨의 승리, 머리돌 승리.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전에 말 못했거든. 몰라가지고. 예. 난 설교할 때 겁이 안 납니다. 저는 설교할 때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재미있게 설교 준비하잖아요. 처음에 할때 몰라가지고. 예표 때. 그, 이제는 뭐, 너무 시간이 짧아요. 내 말이 또 너무 빠른 말인데, 나도 좀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성질 급해서 천천히 못해요. 내가 한 시간 설계하면요, 보통 목사님 세 시간씩 늘할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현지 사건입니다. 이게 소련의 소설이 아니요. 소련이 온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왜? 죽을렸고, 송장될렸고, 응? 이사 37장 36절에 아침 자고 나니까 송장이요. 싸움 끝났어요. 유다 이겼어요. 한국이 서로 이겼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재단을 몰라봤는데 가만히 둘까 업으러 올까? 야, 참 숨은 종이 있구나. 그래서 저 구스 서바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 스스로 서먹였었습니다. 그래서 양말 벗으라 하고
야단하잖아요. 미국 사람 구스스바 이방 사람 가서 동방에서 보고 대단한 것입니다. 자, 15절. 네가 그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북방 곡을 끌어다가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유다가 뭔지 모르지? 너 목을 다 잘라버린다. 하룻밤에 송장된다. 이게 예? 이 하나님 뱀 만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예전에 뱀 만들어서 아담을 붙여서 그 아담은 잡혀갔죠? 근데 예수가 뱀을 잡아. 이 말씀이 예수의 재림의 뱀 잡는 역사예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이방 사람이 뭐요? 온 세계 220국가 있잖아요. 220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뭐 상상적으로 뭐 이런 분이다 하지만요. 진짜 맛을 못 봤거든. 예, 지금 현재니까. 고향 사람들은 뭐 홍해 갈라졌다 봤잖아요. 어? 노아 홍수도 봤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은혜만 받았지 심판과 세시대 뭐 할란 모른단 말이야. 한국서 역사나면요. 그때 온 세상에 다 엎드려. 알곡들만. 그래서 세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시대 가면요. 딱 7위권이요. 거기 힘좀 들어도요. 죽도록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마귀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니면 십장성과 부르면서 예? 그 여러분 몸을 아직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들었어요? 맡아 다스린다 해? 아, 연락 안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맡아 다스렸는지 마귀가 다스렸는지 몰라요? 체험이 없어요? 성경이 깨달으세요? 그럼 하나님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생각 안 맞아. 맞으면 안 되지. 그게 선하신 모략이라니까요. 가고 보니 승리란 말이죠. 가고 보니. 그래,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다 옳은 길이면 누가 못 따라가. 인간의 생각 안 맞아. 그래, 시련의 시기에 고난의 풀무 너를 잠시 버렸다. 지붕의 참새다. 다윗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 다윗의 대적이 우리 대적인데. 응? 17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옛적은 모세 때부터 응? 아브라함이라 선지시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렇게 옛날 선지자들이 말씀 받을 때 원수들이 예루살렘 잡으러 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왔는데 야 너 옛날 선지들 말한 그놈이야? 너 아수르야? 그 말이 말이거든. 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왔어. 러시아가 거기 왔어. 이름 딱 맞지 않다니까요. 노스 러시아라. 응? 그래서 내가 그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서 타라. 목적이 뭐요? 유다를 쳐. 근데 유다의 쪽쪽이 많아. 쪽쪽이 유다 쪽쪽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짜 가짜 목사 가짜 집사 많아. 그 시비 하나 다 잡아가고 진짜만 남겨놓고 세계 알고 모아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순식간에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화난 역사 소막지 역사가. 응? 1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이스라엘 땅이 유다입니다. 한국입니다. 이 세매장막에 일본은 섬이고 한국만 하나 쓰는 이 유다 사명이 한국 사명이요. 그 5천년 반만년 역사인데 이렇게 900년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 보존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애국가 불러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아리 언제 봐라. 벌써 다 따라가요? 어디? 하나님 보호라. 우리나라는 하나님 택해서 유다로 옛날 유다도 우리 같이 썼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 한국을 범할 자가 없어. 그게 일본의 그 악질 놈들이 36년 우리를 지배했단 말이오. 나는 생생해. 학교 갔다 오니까요, 초등학교. 그때 정말 배고플 때거든요. 마루에요. 이런 들통이 있는데, 뭐, 누르는 것이 수북이 있어요. 한 거 있어요. 그게 뭐야? 설탕이야! 노란 설탕. 그 물어봤어. 이거 일본 놈들이 배급 줬대. 쌀은 다 가져가고, 우리 설탕 먹고 당뇨병 들여갖고, 갖다 준 거야, 응? 그때 그거 많이 먹었어요. 물 타 먹고 뭐 응? 설탕 처음 볼 때거든.
이거 봉지가 아니고 막 이런 들통이야. 수분이 갖다 놨어요. 그런 거 보살님 봤어 혹시? 안 봤어요? 이런 나이 몇 살인데 그것도 안 봤어? 못 봤어요? 이 전국적으로 다 줬어요. 경상도 중이 아니고. 응? 근데 못 봤다고요? 저분이네 물이 났구네. 보고도 몰랐던가 봐. 그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이죠. 너는 죽고 우리는 산다는 거야. 그쌀다 뺏어가. 공출로. 응? 쌀을. 아들 딸 데려가. 보국대로 정신대로 이 조선을 막 씹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실들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원자 다 맛보라고 원자 다두 개를 던지니까 무조건 한국이 천황폐하가 지하폐하거든. 45년 8월 6일 날 누에서 이 식구가 쫙 가서 이런 거 4톤짜리 한 두드렸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그래 일본이 불바다가 됐거든요. 더 버틸 수가 없어. 그 임금이 나와서 한국에서 그 한국 조약받고 박살났는데 저놈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기계 문명 발달해가지고 6.25때 우리나라에 전쟁 무기 팔아서 또 부자 된 거예요. 강대국이요 일본이요. 강대국입니다. 그래도 사명이 없어. 우리는 뭐 무식하고 뭐 가난하게 해도 하나님 사명 주니까요. 열방의 재물 동방의 원이. 그 부를 때 갖고 왔어요. 그 지금 뭐 빚좀 져도 괜찮아요. 우리 할일을 다 하면요 하나님 갚아준다 했어요. 그다음에 19절에요.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지진은 심판이에요. 요즘 지진 많이 나죠. 우리나라도 지진이 납니다. 응?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소돔 고모라 노아 때다 심판이거든요. 인간 종말의 재림 때도 나팔 불고 대접 쏟으면요 이 땅이 다 무너져요. 산이 무너지고 지진 나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모든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타리라. 이게 아마겟돈이요. 계수 16장의 대적지향. 그 악당을 따라가고 악당을 도와주면은 이 박살나고 수륩바위를 따라오면은 새 땅을 차지하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어서 39장도 북방을 들어서 심판하고 이달을 회복시킨다는 말씀. 그만치고 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이거라고 경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가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호린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은평 새벽교회 박희선 목사님 3.1절 성에 감사 높아졌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약속의 말씀 믿음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나이다. 스룹바벨 역사가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 건선의 감사행금 무명치로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는 오래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어제 오늘 동일하시니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지만 앞서간 형님들이 가싸우니 다윗의 왕국에 고난당하자 모아서 빚진자 모아서 원통사 모아서 강구를 이룬다고 말씀했나이다. 주여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알겠나이까 몇이 천대하고 버렸지만 하나님 아시고 택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언의 등불을 들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 받고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스룹바벨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현금 손길마다 가정에 하늘 복을 부어 주어서 초대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